삼성전자가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 중에서 나는 우선주를 선택했다. 나는 왜 우선주를 선택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만나다에 대한 강방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파트너, 삼성전자. 주식 투자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펀드매니저 시절 함께한 위대한 파트너 기업이 한국이동통신이었다면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이후 우리의 위대한 파트너는 삼성전자였다. 2014년까지 동행했으니 15년 동안 삼성전자는 고객 자산의 든든한 중심축이었다.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미래 기업 환경에 알맞은 기업이었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한 말에 나는 충분히 동의했다. 산업의 쌀이니 모든 산업 전반에 사용될 것이고 결국 자동차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반도체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면 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팔겠다고 생각한 것과 동일한 관점이다. 그 시점을 잠재적 수요의 임계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미세공정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였다. 미세공정의 선두주자는 원가 경쟁에서 대단히 유리하다. 미세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두와 2등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미세공정이 빠르게 진행되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B사가 20나노를 개발했을 때 A사가 10나노에 성공하면 B사는 헉헉거리며 다시 따라가야 한다. B사가 10나노에 겨우 도달했을 때 이미 A사는 5나노에 성공해 앞서 나간다면 결국 B사는 힘에 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 미세공정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미세공정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불황에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게 내 판단이었다. 셋째, 삼성전자가 과점적 이익을 얻을 거라고 보았다. 경쟁회사가 망하면서 시장의 초과 이익을 가져오는 걸 과점적 이익이라고 한다. 불황 속에서 많은 기업이 도태되면 살아남은 회사가 과점적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1등 기업의 원가가 2달러, B라는 2등 기업의 원가가 2.5달러라고 하자. 불황이 오기 전에 제품 가격이 4달러로 거래된다고 할 때 2등 기업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불황이 닥쳐 시장 가격이 2.5달러 아래로 하락하면 B라는 2등 기업은 버틸 수 없게 된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결국 2등 기업은 망하고 그 몫은 모두 1등 기업이 가져간다. 시장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은 불황을 지날수록 더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다.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 회사들 간에 벌어진 치킨 게임도 이런 경쟁 원리 속에서 생겼던 일이고 결국 승자는 삼성전자였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를 두 번째 파트너로 함께한 것이다. 우선주를 선택하다. 삼성전자가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 중에서 나는 우선주를 선택했다. 나는 왜 우선주를 선택했을까? 보통주와 우선주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따지기 전에 먼저 주식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부터 던져보자. 나는 주식을 사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답한다. 당연히 주인이 되면 그 지위에 합당한 몫을 가져간다. 그 몫을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과 청산, 자사주 매입으로 나눠볼 수 있다. 배당과 청산은 현금으로 직접 가져가는 것이고 자사주 매입은 현금 또는 주식을 받지 않더라도 주식이 줄어드니 실질적인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다. 우선주의 배당은 통상 보통주보다 액면가의 1%만큼 더 받는다. 청산하는 경우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에서 청산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치로 따지면 우선주가 유리한데 주가로 보면 보통주 주가가 훨씬 비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주가 갖고 있는 의결권 때문이다. 의결권 프리미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선주는 보통주 주가의 40에서 60% 가까이 할인되어 거래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활동이 아닌가? 보통주의 주주는 당연히 기업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결국 배당과 청산의 상승가치를 더 가져갈 우선주 주주일 것이다. 나는 이런 이유로 우선주를 선택했다. 한편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때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주 종류주주총회가 열릴 때다. 상법에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가끔 합병이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생길 때 우선주가 크게 조명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가 할인되어 거래될 만한 요인이 있다면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유동성이 거의 없는 주식이다. 주식의 장점 중 하나가 황금성이 좋다는 것인데 거래가 쉽지 않으면 매우 불편해진다. 특히 펀드처럼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싸게 거래될 수도 있다. 둘째, 가치가 없는 기업의 우선주다. 우선주의 장점이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받는 것이다. 의결권이 없는데 배당조차 못 받는다면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첫째의 경우처럼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보통주보다 싸게 거래될 필요가 없는 주식도 있다. 시가배당률이 이자보다 꽤 높은 기업의 우선주다. 이렇게 시가배당률이 높은 우선주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기업의 주식 매수 수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우선주는 다소 유동성이 부족하더라도 보통주와 비교해서 낮은 평가율을 부여받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1999년에 처음 삼성전자 우선주를 만났을 때 보통주 대비 우선주 평가율은 40에서 50% 정도였는데 2020년 12월 현재는 90% 정도로 좁혀졌다. 만약에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그 이후에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랬더라도 우선주를 샀었다면 그때와 비교해서 80% 이상 올랐을 것이다. 또한 그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우선주 이외의 우선주는 평가율이 20에서 40% 수준에 그쳤는데 2020년 12월 현재는 50에서 60%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삼성전자 우선주 이외의 다른 우량 우선주에 투자했어도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내가 20년 전에 생각했던 가정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나는 우선주 평가율이 20%대에 머물렀던 과거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선주 투자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모든 우선주가 내 투자 대상은 되지 않았다. 나는 우선주를 선택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가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둘째,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아야 한다. 셋째, 시가배당률이 보통주에 비해 높아야 한다. 즉 우선주 평가율이 낮은 기업을 선호한다. 넷째, 이왕이면 유동성이 충분한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시가배당률이 높은 우선주를 매입 소각한다면 유동성이 부족해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높은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 증가 같은 주주자본 환원 정책이 목격되고 있다. 나는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선주의 투자 매력도는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평가율 차이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강방천 회장님이 삼전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선택한 이유와 우선주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우선주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강방천 저자님의 강방천의 관점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